여기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자, 저수지 그리고 금수산. 아, 조망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넓은 전원주택.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금수산 아래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대지가 591제곱미터, 178평형입니다. 건물이 228.92제곱미터, 약 69.25평, 약 70평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리모델링을 꽤 해놨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70평이나 되는 건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자, 여기 금수산 아래 그리고 바로 요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이게 70평이고요. 대지가 약 178평, 건평이 약 70평입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는 금수산 조망 아주 멋지고요. 지금 나무가 잘 나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묵석 저수지라고 적성에 위치한 저수지인데요. 여기 금수산 아래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라 인기가 많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진입하는 곳이고요. 바로 요 주택인데요. 약 70평이고요. 건평이 약 70평, 대지가 약 178평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걸어 내려왔고요. 여기 뭐 주차장 또는 주차장 미니 텃밭 하시면 되고요. 차량은 뭐 6대까지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데크가 있고요. 여기도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 데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바베큐 시설이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베큐 시설이 있고요. 데크, 뭐 바베큐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데크 시설이 있으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지내시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집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옆에도, 자, 이쪽에도 굉장히 아주 큰 아파트 베란다보다도 큽니다. 요 평수만 해도 아주 큰 큽니다. 한 제가 봤을 때 한 4평, 5평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해도, 여기만 해도 아주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데크가 아주 넓고요. 바베큐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 토목공사 돼 있고요. 주차장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바라보는 이쪽 데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수지가 잘 보이고요. 자, 금수산. 그리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이건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 베란다 쪽인데, 자, 여기서 바라보는 저수지 그리고 금수산, 금수산 아래 저수지가 딱 조망이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아주 조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자, 여기 잠시만.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워낙 큰 집이기 때문에, 자, 모든 게 큼직큼직할 겁니다. 자, 신발장. 자, 신발장입니다. 신발장도 굉장히 넓고요. 현관. 자,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저수지, 여기 금수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자,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뭐 집이 7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우측면에 먼저 베란다.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 세탁기 있고요. 여기만 해도 웬만한 안방의 두 배는 됩니다. 아파트로 따졌을 땐. 자, 이쪽면. 여기는 보일러실. 보일러실인데,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기 힘든데요. 심야 전기 보일러이기 때문에 70평이라도 돌리기가, 난방비가 많이 저렴됩니다. 저렴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다목적실하고 보일러만 해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굉장히 넓은 거실.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벽난로. 벽난로가 있고요. 자, 들어가서 우측면, 거실에서 바로 우측면에 보시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자, 싱크대까지 아주 좋습니다. 싱크대까지. 방금 봤듯이 여기 옆에 데크, 바베큐장에 있던 데크 이쪽에 있고요. 요 창 밖으로요. 그리고 여기 방금 봤던 보일러실 쪽으로도 보일러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식탁입니다. 주방 겸 식탁. 아주 굉장히 넓게 지내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식탁이 아주 넓고요. 자, 여기 제가 방금 들어왔던 현관문, 그리고 그 옆에 해서 보일러실 들어갔고요. 자, 바로 여기가 방금 봤던 주방입니다. 자, 주방에서 다음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웬만한 집 안방만 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 주방이 넓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참 요번에 강역 선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방.
빡빡이장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큰 거실. 저기 방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따진 방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 안방. 안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안방. 안방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자, 저수지 그리고 금수산. 아, 조망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넓은 전원주택, 주택찬 가족이 많거나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약 70평이니까요. 여러모로 좋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조망도 뛰어납니다. 여기가 면소재지랑 가깝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넓은 주택 찾는 분들에게 딱 좋은 매물이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